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가 분석하는 사건 이야기. 크라임.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전 진행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을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여러분께 하지만 법적으로 안전한 정보만 지난 시간에 배달해 주신 네, 대한민국 대표 기자 네, 이상호 기자님 모십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굴이 네 명함이신 이상호 기자님. 큰 네. 명함입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1부를 끝내고 잠깐 쉬면서 2부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감과 그리고 두려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아무래도 사실은 1부까지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좀 많이 접했을 그런 정보들을 주로 제가 좀 교수님의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2부에서는 사실은 프로파일링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자님께서도 좀 이야기를 안 했던 정보를 좀 말씀을 해주시겠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래서 조금 다소 아마 삐처리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좀 정보를 통해서 용의자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2부에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죠. 항상 누군가 죽으면은 그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 네,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러의 날카로운 범죄 분석. 배상훈의 범죄 분석. 지난 시간에 두 번의 진술에 따른 이 현장 상황과의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세 번의 인터뷰를 총 하셨다고요? 20년 동안. 네, 세 번이죠. 96년 1월 6일 새벽 아침 7시 무렵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그 서혜순 씨가 해외에 나가 있었어요. 국내 재산을 처분하고 서둘러서 그리고 7년 뒤에 나와서 어떤 활동을 하냐면 1월 6일 기일날 전이죠. 김광석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대학로에 있는 음악 아카데미예요. 거기서 상을 주겠다 이런 보도자료가 날라와요. 언론사마다. 그리고 그때 새롭게 리마스터링 된 앨범들이 막 출시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홍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사 같은데 물론 이제 그 행사 이후에 2회 때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았죠. 아 역시 그렇다면 그건 홍보용이 맞겠네요. 그리고 금액도 네. 한 150만 원인가 얼마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때 제가 이제 7년 전에 다소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잖아요. 서혜순 씨한테. 그래서 제가 나타났을 때 혹시 잠적하거나 또는 인터뷰를 거부할까봐 작전을 짰어요. 네. 섹션 TV다 우리가.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작가분한테 섭외를 예능 프로인데 김광석 앨범이 출시가 됐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홍보 관련된 질문을 하겠다라고 해서 세팅을 했어요 인터뷰를. 그래서 이제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고 한 50명 정도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상에 의자 두 개를 놓고. 조명 켜고 카메라 두 대 돌리고 제가 걸어 나갔습니다. 그게 영화에 나오는 그 바로 네네. 그 클립이죠. 처음에 당황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앨범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공격적이지 않은 단순 질문으로 남편 자살에 대한 아내의 그동안 어려웠던 점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는 의심을 거뒀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별도 인터뷰 약속을 잡았죠. 네. 몇 개월 뒤에. 어. 그리고 그때 잡은 이유가 뭐냐면 서혜순 씨가 그 시아버지 김광석 씨 아버지 김수영 씨랑 법적 분쟁이 한창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김광석 씨가 사망하시기 3년 전에 이혼을 하려고 시도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영화 속에서 나오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광석 씨를 만나기 전에 결혼을 한 거예요, 이분이. 네. 그리고 홍콩 쪽에서 좀 건장한, 뭐 직업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네. 건장한 분이랑 홍콩 쪽 무슨 뭐 하여튼 어깨가 좀 육체적이신 강한 네. 분. 그리고 나서 이혼을 하죠. 그리고 임신 9개월에 임신 9개월은 중절이 안 되니까 네. 애를 낳아서 죽이고 그리고 호텔에 취업합니다. 호텔 웨이트리스로. 근데 조금 전에 이게 지나가기에 너무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가 방금 나와서 이제 영화를 출산한 이후에 죽였다. 네. 이거는 어떻게 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본인 입으로도 중절했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근데 중절이 안 되지 않습니까? 9개월. 그러니까 네. 본인 입으로는 중절이라고 그러죠. 근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네. 그때가 뭐 1, 2개월도 아니고 네. 7개월 이상 되면 사실상 나와서 기르지 않습니까? 근데 9개월이었으면은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것인데 그때 그 주변 측근들을 통해서 확인을 한 사실이에요. 경기도에 있는 모 병원에 가서 그렇게 했다. 아. 여하튼 그렇게 하고 이제 물론 이 사실은 이번 영화를 통해서 처음 네. 드러난 내용이기 때문에 사법 처리는 안 받았습니다만 그리고 호텔에서 웨이트리스로 근무하는 와중에 김광석 씨가 한창 이제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주변 친구들한테 김광석 씨를 소개해달라고 했대요. 네. 근데 서혜순 씨의 과거를 아는 친구들이 김광석 이제 팬클럽 쪽에 속해 있어서 연락이 닿았는데 펄쩍 뛰었다는 거죠. 안 된다. 근데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김광석 씨랑 사귀기 시작했고 곧 결혼을 했는데 여하튼 그 사실을 김광석 씨 사망 3년 전에 알게 됩니다. 김광석 씨가 우연히 알게 된다라는 건 기존에 모르고 있었다라는 몰랐죠. 서연이 돌잔치 하는 날 알게 된 거예요. 따님. 네. 그러니까 서혜순 씨 이모랑 대화하는 거를 들어버린 거죠. 이번 남편이 전 남편보다 못하다 키도 작고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어버린 거예요. 이번 남편이. 네. 그래서 이제 이혼까지 결심을 하게 됐고 대단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음악하는 동료인데 그분이랑 같이 뭐 동사무소 구청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혼 준비 서류를 뗐다고 하는 진술도 받았습니다만 김광석 씨 아빠가 그분이 대구 출신의 교육자셔요.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연예인이. 더구나 20년 전만 해도 이혼한 연예인은 TV 출연도 못했었어요. 네, 그런 분위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살기로 했는데 당시에 서혜순 씨가 김광석 씨가 이제 나는 이혼할 건데 집이고 네가 다 가져라. 근데 내가 기타 하나만 들고 나가겠다. 그랬더니 서혜순 씨가 판권도 달라. 오히려 판권까지 요구했대요. 그래서 네. 되게 중요한 말이죠. 자기가 이제 유책 사유로 해서 이혼할 상황이 됐는데 그 와중에 판권을 요구했다는 것도 상당히 좀 네, 놀라운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하나의 일화네요. 그렇죠. 클루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김광석 씨가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총 김광석 씨가 네 번의 앨범을 냈는데 세 번째 앨범은 그 이제 빅히트를 거듭했습니다. 그 앨범을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을 합니다. 네. 서혜순 씨한테 안 주려고 네. 이혼하더라도.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 저작권이 이제 아버지한테 가 있었는데 네, 아버지에게 저작권이 간 사연을 잠깐 들었는데 네. 세 번째 인터뷰 당시에 네. 소송이 붙었어요. 아, 네. 네. 그 세 번째 네 번째 앨범에 있는 곡을 무단으로 자기가 앨범에다가 내서 발매를 한 거예요. 아, 서혜순 씨가요? 네.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저작권이 없는데. 네네. 그래서 싸움이 붙어서 소송이 진행 중이던 시점이었습니다. 결국 그 소송 끝에 서혜순 씨가 패했죠. 벌금형이 선고가 됐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서혜순 씨가 아버님한테 당신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저희 영화를 통해서 드러납니다만
계속 전화 유무선상의 협박과 공갈을 했던 것으로 이제 드러났는데, 여하튼 그 시점에 그 얘기가 연예계 이슈였기 때문에 찾아가서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서예순 씨 입장을 들어줬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는 인터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네. 물어봤습니다. 이혼 사실, 그리고 미국에서 있었던 불륜 사실,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죠. 그렇게 해서 인터뷰가 세 번인데, 인터뷰 세 번 모두 다 진술이 불일치합니다. 네, 예, 예. 그 제가 그 이 인터뷰를 보면서 교수님께서는 일단 첫 번째 인터뷰, 아직 준비할 시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왔던 그 인터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 두 번째 인터뷰에서도 섹션 TV라고 가장해서 간 그 인터뷰에서도 제가 잘못 들은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걸 좀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치 그 남편의 죽음인데 이게 아티스트로서 잘된 죽음이라는 느낌으로, 이게 마치 삶의 세계가 있고 죽음의 세계가 있는데 죽음의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서 아티스트로서 뭐 어떤 거를 이룬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시더라고요. 아내분께서. 누구나 죽고 싶어 한다. 그건 네.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네. 김광석 씨는 자기 음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죽은 것이다. 이런 네. 두 번째 인터뷰의 주요 핵심 요지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한 말은,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렇죠. 그 얘기를 실수로 했죠.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서 제가 귀에 딱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상황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자님께서 음악 사업을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홍보 차원에서 그런 행사도 열면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덕분에 지금 내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런 어떤 인터뷰 내용, 기자님께서는 실수로 그 얘기가 나와버렸다고 하는 그 부분,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앞부분에 이분의 그 삶의 스토리와 함께 엮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지금 맥락일까요? 그분이 생각하는 부분은 상당히 그 소유욕이 강하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소유욕도 강하고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하죠. 첫 번째 인터뷰가 왜 장난이었어요, 실수였어라고 했는가에 대한 것을 계속 그 머릿속에 맴도는데, 누구의 장난이었을까라는 게 사실 이게 중요해요. 네. 김광석의 장난이 아니라 장난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게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누가 들어도 이건 아 김광석 씨가 장난을 했다, 김광석 씨가 실수였다라고 듣겠지만은, 이 사람의 저기 이 강한 소유욕과 자기 중심성을 봤을 때 이것은 주어가 X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당시에 1차 인터뷰 무렵에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 손을 놨어야 했어 라는 말을 반복했다는 거거든요. 첫날. 네. 그 손을 놨어야 했어. 근데 그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X일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이 머릿속에 왔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 손이 누구? 그러니까 뭐 인, 우리가 말하는 인연의 손이라든가 네. 뭐 이런 어떤 그 뭐 문학적인 것이 아니라. 네. 어떤 상황을 차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냥 그 이상의 상상력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네. 그걸 문학적으로 차용해 쓰는 게 아니라 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 손이라는 의미가 당시에 현장에 이게 자살이 아니라는 전제로 좀 저희가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피해자의 손이 있고 가해자의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가해자 혹은 개입자가 있었다면은 뭐 말리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가정을 그렇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손을 잡고 놓은 거죠. 어떤 형태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자기도 모르게 차용해 쓰는 거죠. 아주 이런 보통의 심리적 특성을 가진 분들의 매우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장난 실수였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그 부분이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말이 추상적으로 가죠. 추상적으로 하는 거는 뭐 흔히 말하는 죽음의 세계, 삶의 세계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포장된 많이 자기 속에 김광석이 있다라는 걸 주장하려고 계속 하는 건데, 근데 마지막에 이게 들통이 나는 건 뭐냐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결론은 그거예요. 앞에 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기 위해서 앞에 건 다 차용이 된 거니까. 말의 로직이 이거예요. 다른 건 그렇지만 결국은 나야. 말의 그렇지만 결국은 나야. 세 번째도 누가 죽고 싶은 마음을 해요. 지저분한 발대기 싫다고. 그래서 나한테 눈빛을 보냈어요.
라고 하는 거. 나의 별명으로 또 가는 거죠. 네. 세 번째 인터뷰를 하면서 놀랬어요, 저는. 네. 보통의 미망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네. 좀 남성 중심적인 시대에 만들어진 네. 말이긴 하지만 네. 네. 그건 뭐 그 배우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똑같은 심정일 것 같아요. 아, 만약에 배우자가 자살했어. 그러면 나 때문이에요. 내가 죽였어요. 아, 뭐 이렇게 우리 자학하는 그런 인지상정이 있잖아요. 근데 네. 첫날부터 그러더니 세 번째 인터뷰 했을 때는 아주 명확하게 저한테 아규 따지더라고요. 자살하는 사람이 한둘이냐? 교통사고 당한 사람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 왜 이걸 자꾸 이렇게 아티스트 한 사람을 명예롭게 남겨놓지 왜 그러냐? 당신은 네. 자식도 안 키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단히 강력하게 자살, 이제 그때는 뭐 추가적인 설명할 상황까지도 아닌 거죠. 그 디테일이 없어지고 세 번째 인터뷰 했을 때는 자살인데 너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그리고 영화에는 안 나왔지만 너희 회사에 내 전화해서 너를 혼내주게 하겠다. 네. 뭐 문제 삼겠다. 뭐 보도국장 사장한테 전화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인터뷰 중에서 첫 번째 장난이었어요, 실수였어요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성격 안에서 해석을 하면 다른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것은 손을 놓지 말았어야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랑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현장 사건 당시의 구성을. 두 번째에서도 마지막으로 나온 말,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었다. 앞에서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포장기술 포장을 많이 논리적으로 이제 쌓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기 변명이긴 하지만 이 사람의 포인트는 여기서 결국은 이제 이걸 자신에 대한 설명, 이것 역시 자기 중심성이 사고 안에서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구조를 따진다. 그렇죠. 논리 구조가 이분의 네. 논리 구조는 그 진술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도 김강석 씨가 막 항상 그런 괴로운 눈빛을 나에게 보냈다. 이것도 역시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이 어쨌든 자살이다라는 얘기는 밖에 포장된 논리지만 결국은 이 밑바닥에 깔린 건 자기 중심적 눈빛을 나한테 보냈다 라고 하는 거고 네. 항상 그런 눈빛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망각적 착각이죠. 네. 인지가 왜곡되는 과정일 수 있는데 그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네네.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인 거였던 거고 그것 때문에 김광석 씨랑 충돌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굉장히 그 사실은 어떤 선을 넘는 행위를 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이제 기자님께서 팩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화 사례 그러니까 어쨌든 9개월 난 아이를 죽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같이 엮어서 안 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는 부분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헤어진 남자의 아이를 나에게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맥락으로 이제 메커니즘으로 이제 그죠? 그거는 그 첫 번째 결혼했던 남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인터뷰 속에서 네? 자기는 외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나는 그런 줄 알고 외국에 살기 위해서 가로닫고 결혼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혼했다. 뭐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 남자랑 결혼해서 살면 외국에서 살 수 있었는데. 네, 그렇죠. 외국에서 살기 위해서. 네, 아주 명확하죠. 목적이 있었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행동은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네. 외국 생활 내가 뽐나게 살고 싶어 난 그 콩콩 남자랑 결혼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됐다. 안 되니까 당연히 난 근데 자기가 사실 속은 거다 뭐 이런 취지로 그렇죠. 아 속은 거다? 답변을 네, 했죠 네, 저희한테. 아 저는 이 속은 거다라는 그 워딩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렇죠. 느낌이 드네요. 네. 아, 그리고 네. 그러니까 속음의 결과는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속음의 결과가 그 아이잖아요. 뭐 인정 못하는 거죠. 속음의 결과가 그 아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제가 좀 여기서 인상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소금의 결과가 그 아이인 것까지는 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그렇죠 행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여기서 나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사람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했고 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김광석 씨랑 또 결혼을 했죠 그것도 행동을 한 거죠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제가 그 아이를 낳아서 죽인 부분을 물어보고 그런 얘기를 김광석 씨한테 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랬을 때 쓰는 워딩이 그 이야기도 지울 수 있었는데 라는 말을 해요. 결혼한 사실도 지울 수 있었는데
나중에 드러나면 곤란할까봐 얘기를 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했다라는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들으면서도 결혼한 사실을 어떻게 지우지? 아이를 지운다는 그 연장선상에서 발언한 것 같고, 그리고 덮으려면 덮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 문제될까 봐 그랬다라는 것도, 이게 부부간의 사랑에서 결혼하는데 그게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가 나중에 드러나면 이게 시끄러워질까 봐 얘기 안 했다는 것도 이상한 거죠. 그렇죠. 뭐라고 했었냐면 그 강석 씨한테 미안해서. 그렇죠. 요렇게 얘기를 했어. 말 칠해나 네네네. 그런 걸 먼저 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충분히 네. 이거 없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드러나면 내가 곤란해질까 봐. 네.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그 조금 전에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뭐 문제가 드러날까 봐 이런 얘기는 마치 기업 간의 어떤 뭐 관계나 뭐 계약 관계에서 이 뭐 사실이 밝혀지면 뭐 계약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차갑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역시나 앞에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어떤 캐릭터 안에서 좀 파악을 해보면은 좀 더 그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매우 도구주의적으로 사고하시는 분이죠. 실제로 그 주변에 친구분들이 있었어요. 측근들. 그런데 그분들한테 장례식장에 불렀답니다. 오라고. 그 2박 3일 동안 수고를 해줬는데 자기가 친구 없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이상하니까. 그리고 장례 끝나고 나서 너희들 더 이상 오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없이 난 조용히 살 거다. 그러면서 그 친구분들이 대단히 실망해 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전형적으로 일종의 분 같은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과거를 스스로 지우려고 하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삶을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 굉장히 영화 같은 얘기예요. 네. 웨이트레스 했다는 것도 무슨 영화의 그 시나리오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웨이트레스를 했지? 하고 많은 직업 중에? 근데 뭐 웨이트레스 직군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뭐 오해할까 봐 예. 직업적으로 초대형 A급 호텔이었어요. 지금도 있는 거기서 이제 그 웨이트리스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났겠죠. 네, 네. 교수님의 말씀에 함의된 건 뭐 제가 속시원하게 말씀하자면은 이제 뭐 어쨌든 재력에 있는 분이 묵는 호텔이고,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앞에서의 전력. 홍콩 남자와 결혼했을 때 이 남자와의 결혼을 마치 이 남자의 결혼은 나에게 해외 생활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결혼했다라는 그 맥락 안에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그렇죠. 부분이죠. 또 뭐 다른 누구를 폄훼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직업을 폄훼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분의 성격하고 이제 과거 이야기들을 조금 좀 살펴봤는데요. 거짓말 탐지기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분의 그러니까 말의 신뢰성을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밀 수가 없는 부분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를 뭐 해보셨다. 이 말씀 뭔가요? 실제로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김광석 씨가 살인당한 것이 아니라 자살했다라고 하는 현재 확정된 결론은 그야말로 100% 김광석 씨 부인의 진술에 의해서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부인의 진술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 차례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검찰을 찾아갑니다. 그때 2002년 가을 무렵이었는데 서울지검 강력부에 들어갔어요.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했더니 혹시 인터뷰한 내용이 있냐고 그래서 있다 그랬더니 사람이 직접 오지 않아도 녹화 테이프만 보고도 나름 유의미한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력부의 이상한 취조실 이렇게 유리로 돼 있는 취조실에 가서 그걸 돌리고 수사관님들이랑 같이 모니터를 했어요. 근데 제가 테이프를 많이 가져갔는데 한두 개 돌려보더니 그냥 피식 웃더라고요. 이거는 얼굴 표정이라든가 억양, 눈의 떨림, 시선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주 전형적인 거짓말로 판단된다. 그리고 자신들이 한번 의미 있게 수사를 검토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좀 풀리나 보다. 그때가 이제 대제정부 초반이었기 때문에 검찰도 개혁이 돼서 이제 이런 민생사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뭐 이렇게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하고 막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제 그때 당시에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조폭의 살인사건 조사하다가 조폭 부두목을 조사 중에 사,
가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그 팀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검사가 구속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지 못했었죠. 아, 네. 이게 아무래도 저는 이 영화 오프닝에 나오는 처음 인터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시작부터 저는 그 얼굴 표정으로 이 서희순 씨의 인터뷰 장면을 시작이 되는데요. 아, 교수님, 그 저희가 예전에 이제 미세 표정 분석을 다루면서 미국에서 자신의 아이가 유괴됐다, 사라졌다라고 울면서 인터뷰를 한 어머니 인터뷰 영상. 근데 이 아이가 실은 어머니가 죽였다 라고 한 것이 밝혀지면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영상, 인터뷰 영상을 보고 이제 이후에 뭐 분석, 여러 가지 분석 부분이 나옵니다. 미세 표정 분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소리를 꺼놓고 그냥 얼굴 표정만 봤을 때 표정의 변화가 없다. 근데 소리만 키고 소리만 듣게 되면 소리는 울고 있다. 이 목소리와 표정의 불일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진실 여부를 알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분석 기법이 나와 있는데요. 교수님도 물론 이 영화를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터뷰 장면을 보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표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초의 이 표정. 그렇죠. 그거는 뭐 이제 경험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리고 뭐 수법 기법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리를 안 듣고 표정을 보고 그다음에 그 내용적인 걸 다시 소리만 듣고 그것을 시간적으로 일치할 때 시간적인 불일치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로는 감정과 소리가 같이 나와야지 실제로 슬픈 사람은 슬픈데, 그러니까 슬퍼야 하는 사람은 표정과 소리가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통해서 찾아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거짓말장애의 특징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건 뭐 법정에 제출할 수는 없지만은, 그거 검찰 수사관 정도를 오래 한 사람들은 대충 금방 알죠. 그 부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하셨던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부분처럼, 우리 영화에 나오는 그 부분처럼, 그니까 사실 눈을 계속 회피하죠. 아래를 깔고. 네, 계속 회피하죠. 네. 그래서 거기 뭐가 있나? 난 대본이 있나? 처음에는. 네. 그랬어요. 왜 거길 보지? 라고. 그래, 처음에 그랬고. 네. 그리고 특정한 부분에서 사실은 되묻거나. 네. 아니면, 약간 좀 말을 더듬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그런 걸 체크를 하신 거죠. 네. 네. 지난번에 언젠가 그 저희 그 진실 분석가라고 하는 김현수 선생이 나와가지고 되묻는 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너 뭐뭐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아, 뭐뭐 했냐고? 라고 되묻는 거는 내가 아직 지금 거짓말할 대답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그런 특성들의 맥락과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인터뷰 동안에 좀 뭐 많이 나타나죠. 네. 자주 나타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거짓말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요. 저는 또 그분 말씀을 수백 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사실 한 3시간, 4시간 분량이에요. 되게 긴 시간이고, 앞부분에 상당히 복잡한 법적인 다툼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이제 제가 그 충분히 그분의 입장을 들어주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뭐 온갖 서류를 다 꺼내서 뭐 오랜 시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 이제 알았다 뭐 이렇게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사실 질문을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도가 떨어진 상태였죠. 제가 김광석 씨의 여자 문제를 계속 강조하시길래 돌발적으로 팩트를 제시했어요. 우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오히려 그 김광석 씨 동창이랑 여행을 그냥 떠나서 잠적해버린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술을 먹고 사라졌다. 네. 근데 그 얘기를 답변을 하는데 중간에 딱 틀어져서 김광석 씨 여자 문제가 심했다는 쪽으로 결론이 또 이분이 도출하시는 거예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야, 저는 저 또한 이렇게 컨프론트 인터뷰라고 하는데 어떤 사전 취재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반론을 주기 위해서 묻는 경우거든요. 그 경우에 보통 자기가 했든 안 했든 간에 나름대로 이렇게 만족할 만한 마무리를 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상대편을 공격하는 걸로 마무리를 항상 하세요. 자기 여자 남자 문제 물어보면 네. 답변은 김광석 씨 여자 문제가 그렇게 복잡했다. 네. 그런 걸로 이렇게 일단 팩트 부분이 서혜순 씨의 남자 문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어떤 이렇게 기자님 말씀처럼 자신의 어떤 이런 부분을 상대방의 공격으로 이어가는 이거는 어떤 심리와 어떤 사람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앞에 맥락하고 이어서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을 보통 말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그 역공을 취하죠. 역공을. 그리고 결론을 자기 쪽으로 돌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죠. 논리 구조가 딱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들어오면 그 질문은 싹 피해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싹 돌려요. 그리고 또 들어오면 또 돌리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인터뷰할 때도 그랬죠. 결론은 항상 같네요. 항상 그게 항상 자기 얘기네요. 이 얘기를 한 것 그런 부분이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이제 팩트는 원래 이제 서희선 씨 주장에 따르면은 김광석 씨가 여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내분의 주장인데 팩트는 뭡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자 문제는 부부 생활에 문제가 될 정도 여자 문제는 없었던 걸로 확인이 돼요. 물론 뭐 남녀 관계는 그야말로 모르는 부분이긴 하지만 적어도 서혜순 씨가 제기했던 바로 그 여자 문제라는 것은 네. 서혜순 씨의 일방적 주장이지 네. 그게 부부 관계를 해칠 만한 사안은 아니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도리어 두 번째 이혼을 김광석 씨가 제안하고 사망한 바로 직전 네. 한 달 정도 전에 있었던 사건은 명백하죠. 김광석 씨가 공연을 위해서 뉴욕에 부부 동반으로 갔다가 거기서 현지에서 처음 만난 김광석 씨의 동창이랑 나흘 동안 하루 이틀 사흘 동안 없어져 버린 거죠. 이 아내분께서 네, 그래서, 연락도 안 하고요. 네네. 그래서 연락을 안 해서 결국 김광석 씨가 뭐 응급실 막 찾아다니고 경찰서 다녔다는 기록이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김광석 씨를 만났던 지인분들 중에서 그때 그런 내용 때문에 자기한테 상의해 왔다라고 진술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네. 서혜순 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게 영화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좀 잠깐 드리자면은 그 친구분 동창 미국에서 잠깐 만나서 같이 아내분하고 사라졌다는 친구분이 나중에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김광석 씨한테. 둘 사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부인과 사실상 그 내용을 시인한 거죠. 친구가 미안하다고 했다니까. 쪽팔린다라는. 네, 쪽팔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네. 말하자면 친구의 부인하고 놀아놓은 거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미안하니까 이제 인정한 그런 형태. 또 재밌는 게 저희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은 김광석 씨 장례 기간 중에 그 친구에게 3천만 원을 송금해 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니다. 그거는 김광석 씨가 송금해 준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했는데 여하튼 그 부분도 저희가 서혜순 씨한테 물어는 봤죠. 이거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교수님이 3천만 원 송금이 큰돈이죠. 96년 당시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사망 이후에 송금을 저희가 받은 건가요? 제보는 그렇고 장례식 중에 네. 송금했다는 것이고 서혜순 씨는 그 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김광석 씨가 한 거다. 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김광석 씨가 진짜 막말로 이제 내 친구 올해 내 동창이 지금 내 아내랑 지금 이런 일을 벌였는데 돈까지 그렇게 거금을 보내준다? 이게 상황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죠. 서희순 씨 입장에서는 이해가 네. 되죠. 왜냐하면 네. 결국은 뭐냐면 김광석 씨가 연예인으로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친구한테 네. 입막음용으로 보냈다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서희순 네. 씨. 아 서희순 씨가 주장하는 네. 바는 그 맥락이군요.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김광석 씨가 그것을 뭐 용서했거나 어쨌거나 했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그 주장은. 뭐 좀 더 보정하자면 네. 다른 무슨 뭐 김광석 씨가 줄 일종의 채무 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답변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정확하게 중요한 것은 저희 제보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언제 정확하게 입금이 됐는지를 서희수 씨가 밝혀야 될 걸로 보여요.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만일 이게 말 그대로 죽음 이후에 돈이 서혜순 씨를 통해서 그쪽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그게 팩트라면 그러면 이제 뭐 중요한 그 내용이 문제가 되겠죠. 그럼 그때 뭐 이게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치정 관련된 뭐 사건에서 흔히 말하는 내연남한테 입을 다물라고 하는 돈을 보내는 건 일반적인 치정 사건에서 늘 흔한 거니까 그렇게 네. 해석하면은 그렇게 해석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채무 때문에 했다고 하면은 채무가 되는 거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쪽이라면 그것도 설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러니까 어떤 소설을 쓰자면은 김관석 씨가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을 덮기 위해서 입마금용으로 돈을 보냈다라고 하는 쪽이 김관석 씨가 만일 그런 용으로 보냈다면 그쪽에 아마 스토리가 있다면은 반대쪽 스토리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서희순 씨도 어쨌든 지금 어떤 진실을 얘기를 안 하는 대가로 돈을 보냈다면은 서희순 씨가 그 돈을 보냈다면은 그것은 서희순 씨 입장에서 어떤 진실을 얘기를 안 하는 대가로 보내 반대 상황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가지 다 가능한 거죠. 두 가지 다 가능한 거죠. 네. 뭐 그것을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근데 뭐 치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유명인이 관련된 부분이니까 네. 둘 다 가능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의 잣대로 이해하시기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극장에서 20대 관객분들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 요즘에는 뭐 이혼하는 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나이 먹어서 졸혼하신다. 아, 네. 뭐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걸 가지고 하나의 방송 소재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어찌 보면 상당히 뭐 개인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신장된 그런 덕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20여 년 전만 해도 공인적인 연예인한테 이혼이라든가 무슨 스캔들 또는 배우자의 문제 이런 것 자체가 포괄적으로 가수로서 1000회의 라이브를 하면서 대중들 속에서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가던 김광석한테 대단히 골칫거린 거예요. 집안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서혜순 씨의 캐릭터라는 거는 그런 자기가 유책 사유의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자는 남편의 얘기에 그런 판권은 나한테 달라라고 요구할 정도로 상당히 어떤 그 무력이 되게 강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판권을 다 내놓으라고 할 정도면 그 마지막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그 남자 관계에 따른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충분히 그래 이혼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언론에 날 거야. 그럼 뭐 너 음악 생활하는데 좋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압박을 가했을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소설이지만 네. 그렇죠. 네. 압박도 가하고 진짜 소설은 그런 수 있죠. 잘라라 잘라라 해서 그러면 재산 하자. 그랬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자, 근데 이게 이혼 얘기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이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분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있고 일단 무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마지막으로 그것 때문에 어떤 행위를 남들이 넘지 못하는 선을 넘는 행위를 한 적도 있으신 분입니다. 자, 1월 5일 날 이렇게 무력이 강한 사람이 이혼 이야기 선언을 듣습니다. 근데 이 이혼이 어떻게 중요하냐면은 장모님께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통보 내용이 위자료 뭐 하나 줄 것 없다. 한 푼 줄 수 없다. 네. 주지 않겠다. 그리고 이혼을 하자. 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무력이 강하고 이 서희순 씨 입장에서 저희가 지금 분석한 서희순 씨의 캐릭터 상황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는 지금 상황, 위기 상황 한마디로, 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지금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주변 아티스트, 음악 하시던 선후배들한테 제보가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그 김광석 씨 부모님한테는 큰 경제적 도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김광석 씨가. 근데 이 처가 쪽으로는 김광석 씨가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뭐 그 좋게 말하면 도움이고 네. 나쁘게 그쪽으로, 말하면 네. 또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여하튼 네.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게 동결되는 거죠. 네. 자금원이. 네.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꼈을 걸로 보이고 네. 그런 와중에 최초 3년 전 이혼 때도 판권을 달라고 할 정도 집은 주겠다고 했는데 집 말고 판권까지 달라고 요구했던 상황에서 3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완패하게 생겼잖아요. 네. 자기가 그야말로 그때는 건물이라도 받았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이 그야말로 자기가 현저하게 잘못한 게 확정적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위자료 없이 이혼을 당하게 생긴 상황이죠. 비상이 걸린 거죠. 네, 교수님 뭐 이게 좀 여기서 제일 위험할 것 같은데요. 이 저희가 분석한 프로파일링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이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현장 상황은 일부에서 저희가 살펴봤죠. 좀 종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드디어 왔는데요. 일단은 뭐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은 김광석 씨, 변 사장, 아내 서혜순 씨 그리고 오빠도 있었죠. 장모님도 건물에 있다가 나갔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확인할 수 없죠. 네. 일단 이런 세팅 안에서 지금 이런 전제 안에서 이런 세팅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여지는 어떤 물증들이 있고요. 어떻게 좀 종합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당시 상황에서는 뭐 일종의 뭐 가장 최소한 말싸움은 있었겠고, 그렇죠? 무엇인가가 결정을 하자라고 하는 뭐 얘기나 갈등이 좀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본인의 진술이 많이 틀어지는 것은 처음에는 그냥 뭐 그럼 그냥 술 취한 김광성 씨가 거실에서 잤다는 거잖아요. 처음 주장은. 그러니까 이제 뭐 중간이 바뀌지만은 그래서 뭐 덮어주러 갔다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 그 부분은 이제 뭐 뒤에는 얘기하지 않지만은 그 상황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 이 상황이 사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은 얘기하지 않으시니까 사실 그게 좀 답답한 부분인 거고요. 그 이상은 얘기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아, 네. 네. 제가 방송적으로 얘기하기 좀 힘든 네, 부분이라서. 그리고 이제 네. 그 이 부분은 그 질문상으로도 그런데 이분이 김광석 씨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을까? 예, 예. 그건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과 연동이 되는 건데 제가 딱 느낌은 그거예요. 이분은 김광석 노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부인은. 아, 실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사실 연예계에 많이 떠돌던 루머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언론을 튀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동안 진짜 어둠 속 술집 사이사이 테이블에 흐르던 말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후배 뮤지션인데 어느 빌딩 2층에 연습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새벽까지 연습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서예순 씨가 갑자기 문을 확 열더니 후배들이랑 같이 있는데 쌍욕 개새끼 소새끼 욕을 하면서 이 밤중에 시끄럽게 XX들이라고 아. 그렇게 하고 올라가는 걸 겪었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사망 이후에 그때 청계천에 있던 그 신나라 레코드의 킹 레코드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연습하는데 마찬가지로 서예순 씨가 와가지고 김광석 씨 아버지한테 판권 내놓으라고 막 욕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영화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네. 시아버지한테 욕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물론 자기 신원을 밝히진 않았지만 공개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만 여하튼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아 김광석 씨가 정말 그 더구나 고상만 씨라고 의문사 추적하시는 이등병의 네. 엄마 그 연극도 제작하시고 그분이 장준하 선생님의 오래된 테이블 복원하는 데 도움을 줬던 민간 오디오 업자를 만났는데 그 업자가 쓰는 오디오 기계, 믹싱 기계가 서예순 씨로부터 사망 직후에 헐값으로 구매한 거다. 그러면서 자기가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남편이 정말 아끼던 고가의 음악 장비인데 이거를 사망 직후에 헐값으로 내놓는 걸 보고 정말 놀랐다.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 볼 때 네. 지금 뭐 배우자의 음악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뭐 내면은 모르겠고 프로파일러가 아니니까. 하지만 적어도 확실한 거는 그 김광석 씨가 불렀던 노래를 보면 정말 사랑했거든요. 부인을.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이 좀 더 잘해야 한다.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미국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도 그런 마음을 담은 기록을 남겼단 말이죠. 아 근데 정말 그 사랑을 철저하게 이용당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이건 뭐 제 개인 생각이고 아마도 그것이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뭐 영화 저는 이제 방금 오전에 영화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떤 이런 좀 어쨌든 크라임은 어쨌든 범죄를 다루는 방송이고 분석을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건의 어떤 좀 차가운 팩트들을 위주로 이야기하고 분석을 했지만 사실 영화는 굉장히 감정 저는 되게 이게 드라마다 감정이 굉장히 막 풍부한 영화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빙벨이라고 하는 참사도 정말 범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아직 그 사망 경위, 사고 경위, 구조를 안 한 경위 전혀 하나도 밝혀지지 않고 최근 들어서 이제 단초가 될 만한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다빙벨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번 이 영화는
좀 영화적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차가운 범죄 용의점을 추적하는 그런 영화이긴 합니다만 김광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티스트잖아요. 그리고 김광석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하는 그 내면으로 걸어 들어가려면 영화적으로 그리고 음악적으로 좀 거칠면 안 되겠다. 물론 뭐 제가 영화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영화처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의 생전에 어떤 그런 정말 따뜻하고 섬세한 인간에 가득 찬 어떤 그런 내면, 울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인을 추모하고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20, 30대도 공감하고 좀 의문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었죠. 덕분에 끝까지 영화인 줄 알고 워낙 뭐 막장 드라마에 익숙하신 분들이라 마지막까지 영화인 줄 알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가시면서 이 영화는 다 좋은데 내가 아는 배우가 안 나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어요. 네네. 아, 얼굴이 명함이신 이상욱 기자님께서 나오시는데 그거를 놓치셨다는 게 이제 충격적이고 저는 이 포스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포스터만 먼저 이제 봤다가 아, 오늘 그게 어떤 장면인지 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포스터 선정을 기자님께서 하셨나요? 저희 뭐 같이 했는데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영화 제목이 김광석인데 네. 김광석이 아니라 그걸 추적하는 저 감독의 얼굴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고 저 뭐 자기 얼굴을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환장을 했다고 막 이렇게 비판하시는 글도 많이 읽었어요. 근데 뭐 비판하시면 받아야죠. 근데 사실 저작권 때문에 김광석 씨 얼굴을 쓸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동상을 써봤는데 너무나 좀 음침하고 침울하다. 아, 네. 그래서 영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이게 뭐냐면 이제 어머님 살아생전에 만나 뵙고 나오는 장면인데 네. 어머님이 이제 치매가 걸리셨어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까지 저를 알아보시다가 네.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꼭 좀 나 죽기 전에 밝혀달라는 네. 말씀을 세 번 언급하세요. 헤어지는데. 근데 제가 감히 대답을 못합니다. 밝혀드리겠다고. 왜냐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닌 걸 버젓이 아니까. 근데 마지막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답변을 해요. 네, 밝혀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어른한테 거짓말하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집이 막 계단을 틈새에 있는 계단 올라가서 꼭대기에 있는 집입니다. 그러면 이 꼭대기 위에는 밑에를 내다볼 수 있는 일종의 약간 베란다 같은 약간 좀 좁은 공간이 있고요. 기자님께서 그렇게 밝히겠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고 나와서 어머님을 바라보는 그 표정이잖아요, 그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포스터로 쓴 이유가 사실은 이게 다음에 나오는 것도 이제 부채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기자님이 영화를 만드시는 사실 기저에 있는 감정이 아니셨나. 저 그 표정 하나가. 중앙일보 영화 담당 기자님이 네. 영화평을 써셨어요. 아주 혹평인데 확증이 없다. 딱 한마디 쓰셨더라고. 그 영화 평을 신문에 그냥 자기 개인 블로그가 아니라 신문에다가 네. 그 영화 리뷰를 보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부끄럽다. 근데 확증이 있었으면 가서 범인을 잡았을 텐데 어머님과의 약속 그리고 기자로서의 채무감 때문에 99%의 이런저런 증거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죠. 1%는 사실 관객들과 함께 채우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만약에 서혜순 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해주신다면 또 1%가 채워질 수도 있다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영화 개봉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분이 여태까지 자기한테 불리한 기사가 나오거나 일단 악플에 가까운 의혹을 제기하는 블로그들한테 공격적으로 그 콘텐츠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던 분인데 영화까지 이렇게 발표한 마당에 아무런 대응을 안 하시는 거. 그거는 정말 궁금해요. 왜 그럴까요? 교수님. 그거는 이분의 심리적 특성과 연결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강한 소유욕과 있는 반면에 대중 앞에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하는 일종의 반가 감정이라고 양가 감정 아닌 그 반쪽에 있는 감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걸 어떤 사람들은 뭐 이른바 죄책감이라고 표현하지만 전 그건 죄책감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고 일종의 이중 감정 같은 거죠. 사실은 가지고 싶었지만은 사실은 다 못 가진 거지 않습니까? 그 감정의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뭐 이분이 여기에 뭐 크게 연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분 자체의 감정 상태가 지금 상태가 네. 그렇다는 거고. 그 김광석이라는 사람이 자살했건 타살했건 어쨌든 결과적으로 김광석의 거의 대부분을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재산을요? 그죠? 그렇지만 그걸 떳떳하게 자기가 가졌다고 못하는 그 상태가 지금 반영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이것과 죽음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고 상관없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상태로 연결되죠. 실제로 떳떳하게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작권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이 딸에게 있거든요. 네. 결국 서혜순 씨가 전화로 또는 물리적으로 강제하고 압박하고 공갈해서 결국 아버님이 포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손녀에게 증여를 한 것인데 그 손녀가 지금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해외 모 기관에 지금 있는 걸로 포착이 되는데 그 강제성 여부는 공권력이 확인해야 될 대상이고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거를 서혜순 씨가 그 저작권의 절반가량을 관리 행사하고 있는데 그 또한 떳떳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네, 애초에는 사실은 이 딸이 어렸기 때문에 뭐 미성년이었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리고 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네요. 딸이 뭐 발달장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 언론에 그렇게 나 있어요. 지금 보면 네. 사후 7년 뒤 그러니까 딸이 12살, 13살 무렵에 한국에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딸을 방송 언론에 노출시키면서 앨범을 이제 프로모션 했었어요. 그래서 딸이 아빠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한다. 딸도 음악을 하고 싶어 한다. 뭐 이런 인터뷰도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딸은 지능이 정상이에요. 발달장애도 키가 좀 발육이 늦은 편. 김광석 씨가 키가 큰 키가 아니거든요. 1m64였으니까. 근데 이 딸이 어려서부터 이제 아빠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좀 많이 먹는 스타일이었어요. 실제로 사망 이후에 딸을 미국에서 3년 동안 데리고 키웠던 한국인 가정의 어머님이 계세요. 딸은 정상이었던 것 같아요, 건강이. 근데 한국 언론에는 그 무렵에 계속 발달 장애 나아가서 뭐 다양한 정신과적 뭐 문제를 어머님이 제기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사들 보면은 금치산자 처분을 받았다. 네. 그런 기사들이 있고 그것도 서혜순 씨 쪽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보도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지 않고 계시니까. 네. 그런 결과로 대중문화와 관련된 논문에도 다 금치산자 처분을 받아서 그 결과로 서혜순 씨가 재산권 행사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대한민국 어떤 법원도 금치산자 처분을 그 딸에 대해서 내린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 딸은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이유로든 왜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고 네. 딸이 자이든 타이든 금치산자 처분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위탁 관리할 대상도 아니고 딸이 증여해 준 것인데 자기 재산권을 그렇다면 그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딸이 국내에 들어오는 게 불편한 거죠. 서혜순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기 소유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에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딸님 얘기를 마지막에 이제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마지막 하나 남은 퍼즐 같은 부분인데요. 왜냐면 네. 영화에도 보면은 서혜순 씨가 시아버지에게 막말을 하면서 그 재산권을 내놓으라고 하는 주요 근거가 김광석 씨가 나랑 딸 서연이 먹여 살리려고 벌어놓은 돈이다. 당신이 한 푼이라도 보태뒀느냐. 그러면서 이제 막말을 시작하거든요. 네네. 자기 재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신의 논리적 근거였기 때문에 딸이 이러면 안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이 권리를 그러니까 자신이 대리해서 저작권을 주무를 수 있는 상황을 사실은 이 소유욕이 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잃기 싫겠네요. 그렇죠. 그건 뭐 본인이 당연히 뭐 포기하기 어려운 부분이겠죠. 알겠습니다. 뭐 뒷이야기는 뭐 이게 사실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뭐 팩트 확인은 좀 안 되고 있긴 한데 일단 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죠. 뭐 이런 상황이다 현재는 네. 이거는 제가 소송을 120번 이상 당해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리면서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아마 삐 네. 소리를 적게 들으셔도 되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좀 많이 또 검토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며칠 전에 SBS 한밤 TV 연애라는 데서 인터뷰를 했어요. 네네. 그 뭐 그때 나 봤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 뭐 저는 뭐 장면이 짧았지만은 그 PD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본인과 김광석 씨의 개인적인 인연은 있느냐? 그래서 전혀 없다. 단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김광석에 대한 부채감은 분명히 있다. 왜? 저도 그 창신동 근처에서 대학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그 창신동이란 데, 그 마치꺼바 골목이란 데가 한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데는 건 뻔히 아는 거고, 거기서 나왔던 김광석의 음악이라는 것은 누구 하나가 소유해놓으면 안 되는 거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그 상당히 중요한 문화 자산인데, 그것이 이렇게 좀 이상하게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채감 분명히 있다. 사실 그 부분도 제가 이제 인터뷰한 부분에서 이상호 기자님과 인터뷰한 부분에서 많이 작용을 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상호 기자님의 그 포스터가 사실은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김광석 노래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인터뷰 해줬는데 나오진 않았습니다. 나오진 않았고. 여기 통해서 아, 그래도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러고 결국은 이것은 뭐 우리가 이 해결해야 될 부분, 사회적으로 해결할 부분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것도 안 뭐 그렇다면 뭐 이제 김광석법 얘기로 이제 슥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이제 저희가 해결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사실 그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어찌 보면 미제고, 근데 그런 사건을 이렇게 용기 있게 다뤄주셔서 정말 크라임 감사 말씀드리고요. 해결해야죠. 해결해야 되고, 다만 대한민국이 무슨 뭐 총잡이가 건맨이 총으로 해결하던 뭐 서부도 아니고 법이 분명히 있으니까 법대로 해야 될 텐데. 공소시효는 지났고 해서 지금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에서 김광석 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백한 의혹이 제기되는 변사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무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입법을 9월 이달 중으로 이제 발의를 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지난한 과정입니다. 이거 통과되기가 특별법이기 때문에 더구나 또 율사 출신 의원분들은 이런 법에 대해 상당히 좀 소극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여론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영화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어떤 촛불이 될 수 있는 게. 그래서 극장에서 좀 지키려고 노력 중입니다만 이제 서서히 밀려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네. 극장에 오셔서 직접 좀 카운트를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법안 지지를 위한 한글 김광석.코리아 온라인에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9천 명 정도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글로 김광석 그 다음에 점 코리아 치면은 네, 바로 연결이.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사호 기자님이 사실은 여기 나와주신 가장 큰 이유는 마지막 얘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진실을 밝히려면은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여러분들께서 좀 모아주셔야 됩니다. 모아주시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자님 말씀처럼 영화의 스코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고 있다,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서명이란 부분,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이것을 공유해주고 퍼뜨려주고 자꾸 이슈와 자기 뭐 개인 SNS에 계속 올려주고, 사실 뭐 크라임 방송 같은 경우에도 뭐 공유하기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방송을 좀 다른 친구들에게도 듣게 좀 해주시고 기사도 조금 뭐 공유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지금 이 사건이 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촛불이 들불처럼 번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좀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또 그 한밤 TV연에서 그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핵심은 이거다. 그러니까 김광석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 플러스 어떤 사람이든 자기 죽음의 이유를 이렇게 감춰지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다. 하물며 김광석이라고 하는 이런 대단한 뮤지션도 아티스트도 죽음의 이유를 밝히지 않고 그냥 스물스물 넘어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냥 보통 사람들은 어떻겠느냐.
우리가 암흑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정의가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은 변호사들이나 법률가들이 얘기하는 공소시효 소급입법의 문제는 그건 부차적인 거다.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있다는 것은 정의가 바로 서는 것.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이 금강석의 죽음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정확히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 사회 건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의문사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근데 거기에 번번이 막히는 건 뭐냐면은 그 소급입법이라든가 아니면 공소시효의 문제 다 막히거든요. 네. 뭐 엊그제 뭐 김원중의 문제도 그렇고 허원군 임병 문제도 그렇고 군호문사부터 시작해서 뭐 이로 없이 많은 의문사들이 있지만 이걸 다 그냥 묻고 지나가는 거예요. 김광석 죽음도 묻히면은 우리 사회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 배상훈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하나만 좀 부연을 하면 왜 이상우 기자가 뭐 연예부 기자도 아닌데 왜 김광석 씨 변사 사건을 추적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되게 질문을 받으면서도 좀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기자는 다 사건 기자입니다. 기자 본질이 사회 약자 편에 서고 공동체 속에서 그야말로 그 악행을 통한 다수가 피해를 보는 걸 막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공동체 구성원의 생명이에요. 그거는 어떤 이념도 어떤 논리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김광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를 모르고 점점 의혹이 짙어져. 근데 김광석이 전 가수라서 유명한 사람이라서 저랑 알던 안면도 없지만 유명해서 취재한 거 아니에요. 모든 변사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어요. 저는 기자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근데 더구나 그 사람 음악이 계속 들려. 모든 사람이 좋다고 들어. 위안을 받아. 그러면서 정작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은 아직도 고통스럽게 편히 눈을 못 감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 음악을 듣는 입장에서 그 음악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입장에서 이거는 회화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 음악을 뭐 돈 주고 듣는 게 뭐가 어때? 그 돈이 누구한테 가냐? 그 생각해보면 서유순 씨한테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참 여러 가지 우리 일상으로도 우리가 그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그 부정의가 우리 일상으로도 침투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서혜순 씨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러다 애들이 말겠지 뭐. 그러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제보를 받고 있어요. 아주 일상적인.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용의점 사실 시원하게 얘기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서혜순 씨는 어떤 식으로든 답해야 되는 건 분명하다. 걸어 나와서 답을 해달라. 그리고 이 크라임이라는 방송이 그녀를 진실의 광장으로 끌어내는데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들으시고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은 그 영화 속에서 이게 저는 굉장히 제일 마음이 울렸던 의외의 장면인데요. 김광석 씨 추모 이벤트 공연을 한 이후에 뭐 좀 약간의 뒤풀이 자리에서 이제 한동준 씨 동료 사랑했지만 작사 작곡하신 분이시죠. 살짝 좀 얼큰하게 좀 취하셨습니다. 살짝 취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원래 친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이상호 기자님께 툭 한마디를 던집니다. 죽음이라도 밝히던가 기자라면 하면서 이렇게 슥 들어가는데 이게 동료로서 한동준 씨가 많은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 담겨 있는 농이기도 하고 안타까움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툭 던진 말인데 그 얘기를 들은 기자님이 뭔가 진짜 가슴에 꽂히셨는지 뒤를 돌으셔가지고 한동안 말이 없이 저기 구석으로 가시더라고요. 눈물 날 뻔했죠. 네. 기자한테 제일 사실 무서운 말, 심장이 박히는 말이 바로 야 진실이나 밝히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한동준 씨 정말 인간적이고 그날도 사실 이제 기일인데 술을 많이 드셨어요. 속상하니까 정말 친했던 분이고 누구보다도 그 죽음의 진실을 박학기 씨도 그렇지만 함께 알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인데 그날 한잔 거나하게 취하셔가지고
저 이제 제가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그러거든요. 형님 한 말씀 해주시죠. 20주기입니다. 그랬더니 싫어, 나 인터뷰 안 해. 그러면서 기자면 죽음의 진실이나 밝히지 말이야. 기자면. 그러고 돌아서시는데 정말 야단 맞는 거죠. 학생이 숙제 안 했다고.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그 후배분들 뭐 김광석을 통해서 배웠다, 김광석이 은인이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은 유명하신 후배 가수분들 중에서, 근데 그분들 중에서 아직 영화를 봤다는 분들이 없어서 네. 사실 20, 30대가 많이 좀 봐주셔야 이게 영화가 알려지는데 네. 그분들이 보시고 인스타라도 하나 좀 올려주시면 더 많은 그 팬분들도 관심을 가질 텐데 네. 좀 하나 좀 아쉬운 건 있어요. 물론 뭐 쉽진 않겠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면 네네. 가수분들 이제는 조금 가수도 아니고 후배도 아닌 그 또라이 기자가 20년 취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음악을 같이 하는 선후배, 이제 선배들 뭐 전인권 씨나 이런 분들은 지금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근데 이왕이면 좀 더 현재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신 후배 뮤지션 아이돌이라도 좀 이렇게 봤더니 선배님 좀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 같다.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음악을 듣는 서로 팬들과의 그게 바로 살아있는 음악 공동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네. 소식이 없어서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김광석 어머니가 몇 년 돌아가셨죠? 몇 년도에? 작년 4월에 네, 작년에 돌아가셨죠. 네. 작년에 돌아가셨죠. 네. 서혜순 씨는 뭐 근처에도 안 오시더라고요. 강북 삼성병원에서 그렇죠. 네. 강북 삼성병원. 네. 근데 하필 거기 제가 거기 살았었네요. 그 아마 나가는 걸 본 것 같은데. 새벽에 나갔죠. 그때 네, 새벽. 김민기 씨가 좀 늦게 오셔가지고 차가 좀 지체됐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 너무 참... 슬프게 오시라 그때. 그래서 그게 나는 참 어쨌든 이건 네, 빼요. 네,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두 시간 정도 이제 이 억울하게 저희가 보기에는 밝혀지지 않은 이 죽음에 대해서 두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곡하게 마지막에 좀 부탁도 여러분 거듭 드렸습니다. 염치 없지만 좀 부탁 좀 여러분들이 좀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20년간 취재를 하셨지만 뭐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뭐 영화를 뭐 이제 하셨을 텐데 이어가셔야죠 취재는. 마무리해야죠. 네. 그 인디언이 기우제 지르면 반드시 비가 온다면서요. 비 올 때까지 하니까. 네. 저도 한번 시작하면 특종할 때까지 합니다. 끝까지 나올 때까지 하니까. 범인 잡아서요. 우리 그 추적기 완성된 프로파일링을 우리 크라임에서 네. 배상훈 교수님 모시고 꼭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 교수님께서는 사실은 더 많이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네 말씀 좀 많이 못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에게 뭐 쉬는 동안에 잠깐 얘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그래도 그동안 뭔가 답답했던 부분이 좀 뚫렸던 것 같아요. 이번 두 시간을 통해서 저렇기 때문에 뭐 저렇겠구나 저런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면서 네 마지막으로 좀 소개 말씀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크라임이라고 하는 그 범죄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있는 구조가 우리나라에는 매우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것이라도 해서 조금 소리칠 수 있는 그러면 누구라도 울림이 오면은 그 울림이 거대한 천둥이 돼서 올 것이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크라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신 두 분, 네,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이상호 기자님, 오늘 특히나 반가웠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이 발생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그 팀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검사가 구속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지 못했었죠. 네.
아, 네. 이게 아무래도 저는 이 영화 오프닝에 나오는 처음 인터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시작부터 저는 그 얼굴 표정으로 이 서희순 씨의 인터뷰 장면을 시작이 되는데요. 아, 교수님, 그 저희가 예전에 이제 미세 표정 분석을 다루면서 미국에서 자신의 아이가 유괴됐다, 사라졌다라고 울면서 인터뷰를 한 어머니 인터뷰 영상. 근데 이 아이가 실은 어머니가 죽였다라고 한 것이 밝혀지면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영상, 인터뷰 영상을 보고 이제 이후에 뭐 분석, 여러 가지 분석 부분이 나옵니다. 미세 표정 분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소리를 꺼놓고 그냥 얼굴 표정만 봤을 때 표정의 변화가 없다. 근데 소리만 키고 소리만 듣게 되면 소리는 울고 있다. 이 목소리와 표정의 불일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진실 여부를 알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분석 기법이 나와 있는데요. 교수님도 물론 이 영화를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터뷰 장면을 보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표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초의 이 표정. 그렇죠. 그거는 뭐 이제 경험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리고 뭐 수법 기법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리를 안 듣고 표정을 보고 그다음에 그 내용적인 거 다시 소리만 듣고 그것을 시간적으로 일치할 때 시간적인 불일치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로는 감정과 소리가 같이 나와야지 실제로 슬픈 사람은 슬픈데, 그러니까 슬퍼야 하는 사람은 표정과 소리가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통해서 찾아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거짓말장애의 특징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건 뭐 법정에 제출할 수는 없지만은, 검찰 수사관 정도를 오래 한 사람들은 대충 금방 알죠. 그 부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하셨던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부분처럼, 우리 영화에 나오는 그 부분처럼, 그러니까 사실 눈을 계속 회피하죠. 아래를 깔고. 네, 계속 회피하죠. 네. 그래서 거기 뭐가 있나? 난 대본이 있나? 처음에는. 네. 그랬어요. 왜 거길 보지? 라고. 그래, 처음에 그랬고. 네. 그리고 특정한 부분에서 사실은 되묻거나. 네. 아니면 약간 좀 말을 더듬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그런 걸 체크를 하신 거죠. 네. 네. 지난번에 언젠가 그 저희 그 진실 분석가라고 하는 김현수 선생이 나와가지고 되묻는 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먼저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너 뭐뭐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아, 뭐뭐 했냐고? 라고 되묻는 거는 내가 아직 지금 거짓말할 대답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그런 특성들의 맥락과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인터뷰 동안에 좀 뭐 많이 나타나죠. 네. 자주 나타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거짓말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요. 저는 또 그분 말씀을 수백 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사실 한 3시간, 4시간 분량이에요. 되게 긴 시간이고, 앞부분에 상당히 복잡한 법적인 다툼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이제 제가 그 충분히 그분의 입장을 들어주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뭐 온갖 서류를 다 꺼내서 뭐 오랜 시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 이제 알았다 뭐 이렇게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사실 질문을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도가 떨어진 상태였죠. 제가 김광석 씨의 여자 문제를 계속 강조하시길래 돌발적으로 팩트를 제시했어요. 우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오히려 그 김광석 씨 동창이랑 여행을 그냥 떠나서 잠적해버린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술을 먹고 사라졌다. 네. 근데 그 얘기를 답변을 하는데 중간에 딱 틀어져서 김광석 씨 여자 문제가 심했다는 쪽으로 결론이 또 이분이 도출하시는 거예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야, 저는 저 또한 이렇게 컨프론트 인터뷰라고 하는데 어떤 사전 취재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반론을 주기 위해서 묻는 경우거든요. 그 경우에 보통 자기가 했든 안 했든 간에 나름대로 이렇게 만족할 만한 마무리를 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상대편을 공격하는 걸로 마무리를 항상 하세요. 자기 여자 남자 문제 물어보면 네. 답변은 김광석 씨 여자 문제가 그렇게 복잡했다. 네. 그런 걸로 이렇게 일단 팩트 부분이 서혜순 씨의 남자 문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어떤 이렇게 기자님 말씀처럼 자신의 어떤 이런 부분을 상대방의 공격으로 이어가는 이거는 어떤 심리와 어떤 사람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앞에 맥락하고 이어서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을 보통 말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그 역공을 취하죠. 역공을. 그리고 결론을 자기 쪽으로 돌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죠. 논리 구조가 딱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답 그 질문이 들어오면 그 질문은 싹 피해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싹 돌려요. 그리고 또 들어오면 또 돌리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인터뷰할 때도 그랬죠. 결론은 항상 같네요. 항상 그 얘기, 항상 자기 얘기네요. 이 얘기를 한 것 그런 부분이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이제 팩트는 원래 이제 서희순 씨 주장에 따르면은 김광석 씨가 여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내분의 주장인데 팩트는 뭡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자 문제는 부부 생활에 문제가 될 정도의 여자 문제는 없었던 걸로 확인이 돼요. 물론 뭐 남녀 관계는 그야말로 모르는 부분이긴 하지만 적어도 서혜순 씨가 제기했던 바로 그 여자 문제라는 것은 네. 서혜순 씨의 일방적 주장이지 네. 그게 부부 관계를 해칠 만한 사안은 아니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도리어 두 번째 이혼을 김광석 씨가 제안하고 사망한 바로 직전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가 분석하는 사건 이야기 크라임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전 진행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을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여러분께 하지만 법적으로 안전한 정보만 지난 시간에 배달해 주신 네, 대한민국 대표 기자 네, 이상호 기자님 모십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굴이 네 명함이신 이상호 기자님. 큰 네. 명함입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1부를 끝내고 잠깐 쉬면서 2부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감과 그리고 두려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아무래도 사실 1부까지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좀 많이 접했을 그런 정보들을 주로 제가 좀 교수님의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2부에서는 사실은 프로파일링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자님께서도 좀 이야기를 안 했던 정보를 좀 말씀을 해주시겠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래서 조금 다소 아마 삐처리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좀 정보를 통해서 용의자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2부에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죠. 항상 누군가 죽으면은 그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 네,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러의 날카로운 범죄 분석. 배상훈의 범죄 분석. 지난 시간에 두 번의 진술에 따른 이 현장 상황과의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세 번의 인터뷰를 총 하셨다고요? 20년 동안. 네, 세 번이죠. 96년 1월 6일 새벽 아침 7시 무렵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그 서혜순 씨가 해외에 나가 있었어요. 국내 재산을 처분하고 서둘러서 그리고 7년 뒤에 나와서 어떤 활동을 하냐면 1월 6일 기일날 전이죠. 김광석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대학로에 있는 음악 아카데미예요. 거기서 상을 주겠다 이런 보도자료가 날라와요. 언론사마다. 그리고 그때 새롭게 리마스터링된 앨범들이 막 출시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홍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사 같은데. 물론 이제 그 행사 이후에 2회 때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았죠. 아 역시 그렇다면 그건 홍보용이 맞겠네요. 그리고 금액도 네. 한 150만 원인가 얼마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때 제가 이제 7년 전에
다소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잖아요, 서혜순 씨한테. 그래서 제가 나타났을 때 혹시 잠적하거나 또는 인터뷰를 거부할까봐 작전을 짰어요. 네. 섹션 TV다 우리가.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작가분한테 섭외를 예능 프로인데 김광석 앨범이 출시가 됐으니까 그 관련해서 홍보 관련된 질문을 하겠다라고 해서 세팅을 했어요, 인터뷰를. 그래서 이제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고 한 50명 정도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상에 의자 두 개를 놓고 조명 켜고 카메라 두 대 돌리고 제가 걸어 나갔습니다. 그게 영화에 나오는 그 바로 네네. 그 클립이죠. 처음에 당황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앨범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공격적이지 않은 단순 질문으로 남편 자살에 대한 아내 그동안 어려웠던 점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는 의심을 거뒀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별도 인터뷰 약속을 잡았죠. 네. 몇 개월 뒤에. 그리고 그때 잡은 이유가 뭐냐면 서혜순 씨가 그 시아버지 김광석 씨 아버지 김수영 씨랑 법적 분쟁이 한창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김광석 씨가 사망하시기 3년 전에 이혼을 하려고 시도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영화 속에서 나오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광석 씨를 만나기 전에 결혼을 한 거예요, 이분이. 네. 그리고 홍콩 쪽에서 좀 건장한, 뭐 직업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네. 건장한 분이랑 홍콩 쪽 무슨 뭐 하여튼 어깨가 좀 육체적이신 강한 네. 분. 그리고 나서 이혼을 하죠. 그리고 임신 9개월에 임신 9개월은 중절이 안 되니까 네. 애를 낳아서 죽이고 그리고 호텔에 취업합니다. 호텔 웨이트리스로. 근데 조금 전에 이게 지나가기에 너무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가 방금 나와서 이제 영화를 출산한 이후에 죽였다. 네. 이거는 흑생활 내가 뽐나게 살고 싶어 난 그 콩콩 남자랑 결혼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됐다. 안 되니까 당연히 난 근데 자기가 사실 속은 거다. 뭐 이런 취지로 그렇죠. 아 속은 답변을, 거다 답변을 네, 했죠 네, 저희한테. 아 저는 이 속은 거다라는 그 워딩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렇죠. 느낌이 드네요. 네. 아, 그리고 네. 그러니까 속음의 결과는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속음의 결과가 그 아이잖아요. 뭐 인정 못하는 거죠. 속음의 결과가 그 아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제가 좀 여기서 인상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소금의 결과가 그 아이인 것까지는 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그렇죠 행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여기서 나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사람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했고 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김광석 씨랑 또 결혼을 했죠 그것도 행동을 한 거죠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제가 그 아이를 낳아서 죽인 부분을 물어보고 그런 얘기를 김광석 씨한테 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랬을 때 쓰는 워딩이 그 이야기도 지울 수 있었는데 라는 말을 해요. 결혼한 사실도 지울 수 있었는데 나중에 드러나면 곤란할까봐 얘기를 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했다. 라는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들으면서도 결혼한 사실을 어떻게 지우지? 아이를 지운다는 그 연장선상에서 발언한 것 같고 그리고 덮으려면 덮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 문제될까 봐 그랬다라는 것도 이게 부부간의 사랑에서 결혼을 하는데 그게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가 나중에 드러나면 이게 시끄러워질까 봐 얘기 안 했다는 것도 이상한 거죠. 그렇죠. 뭐라고 했었냐면 그 광석 씨한테 미안해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 칠해라 네네네. 그런 걸 먼저 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충분히 네. 이거 없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드러나면 내가 곤란해질까 봐 네.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그 조금 전에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뭐 문제가 드러날까 봐 이런 얘기는 마치 기업 간의 어떤 뭐 관계나 뭐 계약 관계에서 이 뭐 사실이 밝혀지면 뭐 계약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차갑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역시나 앞에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어떤 캐릭터 안에서 좀 파악을 해보면은 좀 더 그려지는 부분이 있는 그렇죠. 것 같네요. 매우 도구적이적으로 사고하시는 분이죠. 실제로 그 주변에 친구분들이 있었어요. 측근들. 그런데 그분들한테 장례식장에 불렀답니다.
오라고. 그 2박 3일 동안 수고를 해줬는데 자기가 친구 없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이상하니까. 그리고 장례 끝나고 나서 너희들 더 이상 오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없이 난 조용히 살 거다. 그러면서 그 친구분들이 대단히 실망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전형적으로 일종의 분 같은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과거를 스스로 지우려고 하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삶을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 굉장히 영화 같은 얘기예요. 네. 웨이트레스 했다는 것도 무슨 영화의 그 시나리오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웨이트레스를 했지? 하고 많은 직업 중에? 근데 뭐 웨이트레스 직군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평화하자는 그러니까 게 아니라 예. 직업적으로 초대형 A급 호텔이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있는. 거기서 이제 그 웨이트리스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났겠죠. 네, 네. 교수님의 말씀을 함의된 건 뭐 제가 속시원하게 말씀하자면은 이제 뭐 어쨌든 재력에 있는 분이 묵는 호텔이고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앞에서의 전력 홍콩 남자와 결혼했을 때 이 남자와의 결혼을 마치 이 남자의 결혼은 나에게 해외 생활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결혼했다라는 그 맥락 안에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그렇죠. 부분이죠. 또 뭐 다른 누구를 폄훼하려고 예.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직업을 폄훼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분의 성격하고 이제 과거 이야기들을 조금 좀 살펴봤는데요. 거짓말 탐지기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분의 그러니까 말의 신뢰성을 좀 저희가 지금 계속 밀 수가 없는 부분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를 뭐 해보셨다. 이 말씀 뭔가요? 실제로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김광석 씨가 살인당한 것이 아니라 자살했다라고 하는 현재 확정된 결론은 그야말로 100% 김광석 씨 부인의 진술에 의해서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부인의 진술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 차례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검찰을 찾아갑니다. 그때 2002년 가을 무렵이었는데 서울지검 강력부에 들어갔어요.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했더니 혹시 인터뷰한 내용이 있냐고 그래서 있다 그랬더니 사람이 직접 오지 않아도 녹화 테이프만 보고도 나름 유의미한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력부의 이상한 취조실 이렇게 유리로 돼 있는 취조실에 가서 그걸 돌리고 수사관님들이랑 같이 모니터를 했어요. 근데 제가 테이프를 많이 가져갔는데 한두 개 돌려보더니 그냥 피식 웃더라고요. 이거는 얼굴 표정이라든가 억양, 눈의 떨림, 시선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주 전형적인 거짓말로 판단된다. 그리고 자신들이 한번 의미 있게 수사를 검토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좀 풀리나 보다. 그때가 이제 대제정부 초반이었기 때문에 검찰도 개혁이 돼서 이제 이런 민생사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뭐 이렇게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하고 막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제 그때 당시에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조폭의 살인사건 조사하다가 조폭 부두목을 조사 중에 사망케 한 어떻게 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본인 입으로도 중절했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근데 중절이 안 되지 않습니까? 9개월. 그러니까 네. 본인 입으로는 중절이라고 그러죠. 근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네. 그때가 뭐 1, 2개월도 아니고 네. 7개월 이상 되면 사실상 나와서 기르지 않습니까? 근데 9개월이었으면은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것인데 그때 그 주변 측근들을 통해서 확인을 한 사실이에요. 경기도에 있는 모 병원에 가서 그렇게 했다. 여하튼 그렇게 하고 이제 물론 이 사실은 이번 영화를 통해서 처음 네. 드러난 내용이기 때문에 사법 처리는 안 받았습니다만 그리고 호텔에서 웨이트리스로 근무하는 와중에 김광석 씨가 한창 이제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주변 친구들한테 김광석 씨를 소개해달라고 했대요. 네. 근데 서예순 씨의 과거를 아는 친구들이 김광석 이제 팬클럽 쪽에 속해 있어서 연락이 닿았는데 펄쩍 뛰었다는 거죠. 안 된다. 근데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김광석 씨랑 사귀기 시작했고 곧 결혼을 했는데 여하튼 그 사실을 김광석 씨 사망 3년 전에 알게 됩니다. 김광석 씨가 우연히 알게 된다라는 건 기존에 모르고 있었다라는 몰랐죠. 서연이 돌잔치 하는 날 알게 된 거예요. 따님 네
그러니까 서예순 씨 이모랑 대화하는 거를 들어버린 거죠. 이번 남편이 전 남편보다 못하다, 키도 작고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어버린 거예요. 이번 남편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이혼까지 결심을 하게 됐고 대단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음악하는 동료인데 그분이랑 같이 뭐 동사무소 구청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혼 준비 서류를 뗐다고 하는 진술도 받았습니다만 김광석 씨 아빠가 그분이 대구 출신의 교육자셔요.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연예인이. 더구나 20년 전만 해도 이혼한 연예인은 TV 출연도 못했었어요. 네, 그런 분위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살기로 했는데 당시에 서예순 씨가 김광석 씨가 이제 나는 이혼할 건데 집이고 네가 다 가져라. 근데 내가 기타 하나만 들고 나가겠다. 그랬더니 서예순 씨가 판권도 달라. 오히려 판권까지 요구했대요. 그래서 네. 되게 중요한 말이죠. 자기가 이제 유책 사유로 해서 이혼할 상황이 됐는데 그 와중에 판권을 요구했다는 것도 상당히 좀 놀라운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하나의 일화네요. 그렇죠. 클루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김광석 씨가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총 김광석 씨가 네 번의 앨범을 냈는데 세 번째 앨범은 그 이제 빅히트를 거듭했습니다. 그 앨범을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을 합니다. 네. 서예순 씨한테 안 주려고. 네. 이혼하더라도.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 저작권이 이제 아버지한테 가 있었는데 네, 아버지에게 저작권이 간 사연을 잠깐 들었는데 네. 세 번째 인터뷰 당시에 네. 소송이 붙었어요. 아, 네. 네. 그 세 번째, 네 번째 앨범에 있는 곡을 무단으로 자기가 앨범에다가 내서 발매를 한 거예요. 아, 서예순 씨가요? 네.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저작권이 없는데. 네네. 그래서 싸움이 붙어서 소송이 진행 중이던 시점이었습니다. 결국 그 소송 끝에 서예순 씨가 패했죠. 벌금형이 선고가 됐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서예순 씨가 아버님한테 당신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저희 영화를 통해서 드러납니다만 계속 전화 유무선상의 협박과 공갈을 했던 것으로 이제 드러났는데 여하튼 그 시점에 그 얘기가 연예계 이슈였기 때문에 찾아가서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서예순 씨 입장을 들어줬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는 인터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네. 물어봤습니다. 이혼 사실 그리고 미국에서 있었던 불륜 사실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죠. 그렇게 해서 인터뷰가 세 번인데 인터뷰 세 번 모두 다 진술이 불일치합니다. 네. 예, 예. 그 제가 그 이 인터뷰를 보면서 교수님께서는 일단 첫 번째 인터뷰 아직 준비할 시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왔던 그 인터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 두 번째 인터뷰에서도 섹션 TV라고 가장해서 간 그 인터뷰에서도 제가 잘못 들은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걸 좀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치 그 남편의 죽음인데 이게 아티스트로서 잘된 죽음이라는 느낌으로 이게 마치 삶의 세계가 있고 죽음의 세계가 있는데 죽음의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서 아티스트로서 뭐 어떤 거를 이룬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시더라고요. 아내분께서. 누구나 죽고 싶어 한다. 그건 네.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네. 김광석 씨는 자기 음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죽은 것이다. 이런 네. 두 번째 인터뷰의 주요 핵심 요지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한 말은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렇죠. 그 얘기를 실수로 했죠.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서 제가 귀에 딱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상황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자님께서 음악 사업을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홍보 차원에서 그런 행사도 열면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덕분에 지금 내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런 어떤 인터뷰 내용 기자님께서는 실수로 그 얘기가 나와버렸다고 하는 그 부분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앞부분에 이분의 그 삶의 스토리와 함께 엮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지금 맥락일까요? 그분이 생각하는 부분은 상당히 그 소유욕이 강하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소유욕도 강하고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하죠. 첫 번째 인터뷰가 왜 장난이었어요, 실수였어라고 했는가에 대한 것을 계속 그 머릿속에 맴도는데 누구의 장난이었을까라는 게 사실 이게 중요해요. 네. 김광석의 장난이 아니라 장난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게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누가 들어도 이건 김광석 씨가 장난을 했다?
김광석 씨가 실수였다라고 듣겠지만은 이 사람의 저기 이 강한 소유욕과 자기 중심성을 봤을 때 이것은 주어가 X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당시에 1차 인터뷰 무렵에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 손을 놨어야 했어. 라는 말을 반복했다는 거거든요. 첫날. 네. 그 손을 놨어야 했어. 근데 그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X일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이 머릿속에 왔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 손이 누구? 그러니까 뭐 인, 우리가 말하는 인연의 손이라든가 네. 뭐 이런 어떤 그 뭐 문학적인 것이 아니라 네. 어떤 상황을 차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냥 그 이상의 상상력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네. 그걸 문학적으로 차용해 쓰는 게 아니라 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 손이라는 의미가 당시에 현장에 이게 자살이 아니라는 전제로 좀 저희가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피해자의 손이 있고 가해자의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가해자 혹은 개입자가 있었다면은 뭐 말리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가정을 그렇죠. 할 수가 있죠. 그런 손이죠. 그런 손이죠. 그런 손을 잡고 놓은 거죠. 어떤 형태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차용해 쓰는 거죠. 아주 아주 이런 보통의 심리적 특성을 가진 분들의 매우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장난 실수였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그 부분이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말이 추상적으로 가죠. 추상적으로 하는 거는 뭐 흔히 말하는 죽음의 세계, 삶의 세계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포장된 많이 자기 속에 김광석이 있다라는 걸 주장하려고 계속 하는 건데 근데 마지막에 이게 들통이 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결론은 그거예요. 앞에 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기 위해서 앞에 건 다 차용이 된 거니까 말의 로직이 이거예요. 다른 건 그렇지만 결국은 나야. 말의 거지만 결국은 나야. 세 번째도 누가 죽고 싶은 마음을 해요. 지저분한 발대기 싫다고 그래서 나한테 눈빛을 보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변명으로 또 가는 거죠. 네. 세 번째 인터뷰를 하면서 놀랬어요. 저는. 네. 보통 우리 미망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네. 좀 남성 중심적인 시대에 만들어진 네. 말이긴 하지만 네네. 그건 뭐 그 배우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똑같은 심정일 것 같아요. 아 만약에 배우자가 자살했어 그러면 나 때문이에요. 내가 죽였어요. 아 뭐 이렇게 우리 자학하는 그런 인지상정이 있잖아요. 근데 네. 첫날부터 그러더니 세 번째 인터뷰했을 때는 아주 명확하게 저한테 아규 따지더라고요. 자살하는 사람이 한둘이냐 교통사고 당한 사람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 왜 이걸 자꾸 이렇게 아티스트 한 사람을 명예롭게 남겨놓지 왜 그러냐 당신은 네. 자식도 안 키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단히 강력하게 자살 이제 그때는 뭐 추가적인 설명할 상황까지도 아닌 거죠. 그 디테일이 없어지고 세 번째 인터뷰 했을 때는 자살인데 너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그리고 영화에는 안 나왔지만 너희 회사에 내 전화해서 너를 혼내주게 하겠다. 네. 뭐 문제 삼겠다. 뭐 부도국장 사장한테 전화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인터뷰 중에서 첫 번째 장난이었어요. 실수였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성격 안에서 해석을 하면 다른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것은 손을 놓지 말았어야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랑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현장 사건 당시의 구성을. 두 번째에서도 마지막으로 나온 말.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었다. 앞에서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포장기술 포장을 많이 논리적으로 이제 쌓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기 변명이긴 하지만 이 사람의 포인트는 여기서 결국은 이제 이걸 자신에 대한 설명 이것 역시 자기 중심성이 사고 안에서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구조를 따진다. 그렇죠. 논리 구조가 이분의 네. 논리 구조는 그 진술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도 김광석 씨가 막 항상 그런 괴로운 눈빛을 나에게 보냈다. 이것도 역시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이 어쨌든 자살이다라는 얘기는 밖에 포장된 논리지만 결국은 이 밑바닥에 깔린 건 자기 중심적 눈빛을 나한테 보냈다라고 하는 거고 네.
항상 그런 눈빛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망각적 착각이죠. 인지가 왜곡되는 과정일 수 있는데 그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네네.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인 거였던 거고 그것 때문에 김광석 씨랑 충돌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굉장히 그 사실은 어떤 선을 넘는 행위를 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이제 기자님께서 팩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화 사례 그러니까 어쨌든 9개월 난 아이를 죽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같이 엮어서 안 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는 부분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헤어진 남자의 아이를 나에게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맥락으로 이제 메커니즘으로 이제 그죠 그거는 그 첫 번째 결혼했던 남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인터뷰 속에서 네. 자기는 외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나는 그런 줄 알고 외국에 살기 위해서 가로닫고 결혼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혼했다. 뭐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하는 게 나왔거든요. 그 남자랑 결혼해서 살면 외국에서 살 수 있었는데. 네, 그렇죠. 외국에서 살기 위해서. 네, 아주 명확하죠. 목적이 있었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행동은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네.